캠프 대변인은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후보자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박영선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매번 합당하고 매번 탈당하고 저는 과연 그것이 정치인으로서 우리 서울시민에게 무엇을 남기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장으로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음이 콩밭에 있는 분들이 서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서울시장 선대본부장 하셨잖아요. 예전에 안철수 후보를 비판한 박영선 후보의 이야기로 들리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서울시장을 이 정치를 이용하고 있다. 콩밭이 어떤 의미를 썼을까? 뭐 결과적으로 이제 토론에서도 결과적으로 주안점이 어떤 서울을 만들 것이냐, 서울에 대한 비전 토론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야권의 대통합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합당할 것이다. 결국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또 국민의당을 해체하고 국민의힘에 합칠 것이다. 계속 본인이 어떤 분은 또 마이너스 정치였다고 보여요. 원수가 많은 당에서 적은 당으로 갔다 다시 결국 흡수 통합되는 그런 자기의 길들을 가는 끊임없이 만들고 해체하고 만들고 해체하는 길에 대한 그게 과연 서울시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본분이냐 이런 것을 비판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토론에서의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한 어떤 거짓말 논란은 사실 그 전에 무슨 자기 땅이 뭐 보상을 받도록 뭐 압력을 넣느냐 그런 의혹은 별로 크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느 시점에 알았느냐 혹은 실제적으로 나는 이 땅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 이런 것들이 과연 사실이 맞는가 자기 재산 등록상에 나타났고 보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투기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네. 보인다.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에는 조금 더 정확한 팩트체크를 하고 발표를 해야 된다. 발언 하나를. 예. 실제로 뭐 어디에 땅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이제 문제가 되니까 나 알아봤더니 혹은 뭐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런 거고 실제로 보면 안철수 후보의 공격 포인트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액수가 이만큼에 되니까 당신도 많이 수혜자 아니냐. 그런 공격 포인트였다고 서로 바라보는 포인트가 좀 달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 앞서서 안철수 오세훈, 오세훈 안철수 캠프 대변인과 후보가 박영선 후보, 고민정 의원이 각자 다른 대상을 향해서 비판한 대목 보셨는데 앞서서 오세훈 안철수 이 두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지금 오늘 오전 조금 전에 협상도 아직 타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결렬된다면 내일 모레 단일화는 불가능하다.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 드렸잖아요. 네.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가 사이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비난을 하면 비난할수록 박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박영선 후보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다음 고민정 대변인이 그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이게 역할 분담을 했거든요. 그러면 주적 뭐 이런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주적이 누구냐? 박영선 후보의 주적은 안철수 후보 아니었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그 무게 중심이 오세훈 전 후보 쪽으로 쭉 가지 않을까 하는 일단은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그 안철수 후보나 오세훈 후보나 김종인 대표나 여기 뭐 김연아 위원님 계시지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착각을 하느냐? 안철수 후보가 자기한테 지지자가 있는 거로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제 주위 여당에 대해서는 지지자가 있지만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여당 후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야당을 지지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흑묘 백묘 이야기 지난번에 이제 투기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안묘냐 오묘냐. 그러니까 아니든 오든 그 잡기만 하면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 내 지지자가 있고 이 지지자들이 합쳐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과연 그게 맞는 건가? 오히려 여러 가지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나는 되고 단일화 됐을 때 나는 되고 오세훈 후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포인트는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걸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금 동력을 잃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물론 이제 야권을 또
강력하게 지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우리 정익준 변호사의 발언을 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말씀 바로 잡겠고요. 박영선, 김진애 두 후보 간의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네, 선거는 원래 그 한 번씩 이렇게 출렁출렁 부침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다시 만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로 단일화되면 이것이 엄청난 이변이 돼서 기적이 만들어지고, 이번에 LH 사건에 대한 상당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감을 잠재우면서 할 수 있는 건 오직 저로서의 단일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파이팅! 또 기다리신다. 네, 여야의 소식 골고루 균형 있게 보도해드렸습니다.